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그리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가중되면서 오늘 새벽 미국 뉴욕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금융주의 낙폭이 컸는데요. 다우지수는 2.36% 내렸고 나스닥 지수는 3.29%나 떨어졌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또다시 고조된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로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1.03% 떨어졌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가 각각 2.28%, 1.85% 내렸습니다.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낮추면서 예대 마진이 큰 폭으로 높아진 덕분에 3, 4분기에도 막대한 순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국내 외환시장 충격 위험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용 실탄을 사상 최대인 19조 7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은 하창봉 팀장 그리고 홍일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우리 장이 개천절 연휴로 휴장을 해서 이번 주에는 오늘 장이 개장이 됩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마쳤던 장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 코스피가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소폭 상승으로 장을 마쳤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짚어주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장 생각보다 좀 강한 시장이었습니다. 장중에 1% 이상 좀 급락이 좀 나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외국인이 상당히 좀 만회를 하면서 시장은 양봉의 흐름으로서 주봉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일단 지수상으로 본다면 1769.65포인트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2시 이후에 폭발적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2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4일 거래일 연속 8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신호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한 500억가량 순매도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지금 연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뭐 증권이라든지 투신 쪽의 매도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급 요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한 1,900 정도 순 매도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외국인이 막판에 시장이 좀 낙폭을 줄이는데 상당히 좀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강세라는 게 엄청나게 좀 많이 올랐다가 아니라 시장 여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약했던 업종이겠죠. 금융이라든지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 뭐 증권업종이라든지 특히 은행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화학업종이겠죠. 특히 화학업종 중에서 호남석유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그러니까 지금 부타디안 값이 하락을 하면서 그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이겠죠. 이러한 좀 부타디안 값이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폭 하락폭을 좀 키웠던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뉴스였다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에 따른 SOE라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업종 그러니까 정유주 같은 경우는 하락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 그러니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상품값의 하락 우려가 상당히 좀 커지는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환율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강보합세로 반등은 주긴 했지만은 환율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한 부분은 좀 위험 일단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이 참 좀 의미 있는 네. 순매수를 보여준 종목이 이제 자동차 업종이겠죠. 기아차 1,100억, 현대차 830억, 그 다음에 지금 현대모비스 한 6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1, 2, 3위가 모두 이제 자동차 업종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9월달, 지금 전일 발표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9월달 미국 시장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기관 같은 경우는 SKCNC에 대해서 2,600억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지분 매각 이슈가 이 부분이 기관 최태원 회장의 지분 매각이 기관이 상위 순매수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요인이었다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 제일모직 IT주 쪽으로 일단은 기관의 매수가 상당폭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값의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삼성전자 한 2,300억 정도, 제일모직 같은 경우 1,0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다는 부분은 앞으로 IT 주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나빠질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하는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환율 상승 모멘텀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KB금융이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매매 상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금융주 상위권에 좀 랭크되어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종목이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일모직과 SK텔레콤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해준 만큼 외국인이 좀 일단 매도를 해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인수, 그러니까 M&A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고려아연이나 뭐 현대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은 뭐 큰 폭의 매도는 아니고요.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상품값의 하락에 대한 우려 남아있긴 하지만 매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도 고려아연은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여기서 매수가 전환이 되는지가 앞으로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다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기관 같은 경우는 OCI겠죠. OCI 같은 경우는 1,8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만에 1,800억 정도 매도를 보였다고 매도를 보였다는 것은 일단은 포트에서 거의 이제 비중을 다 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이제 폴리실리콘 값의 하락,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적 악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그냥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호남석유, 한화케미칼 지금 그동안에 한 주 동안 약세를 지속적으로 좀 보였던 종목들이겠죠. 지금 철강이나 지금 그다음에 지금 화학업종 지속적인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환율에 대한 지금 불안감, 그다음에 지금 상품값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 요인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 다만 450선을 회복하지 못해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요.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예. 지금 거래대금이 감소를 하는 와중에도 시장이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올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거래대금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2조 원 밑돌면서 한 1조 9천억 정도 거래대금이 지금 형성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불안했었죠. 그러니까 장중에도 하락 전환을 했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전환을 했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물이 뭐 추가적으로 많이 출하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은 나올 매물은 바닥권에서 거의 다 출하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시장에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은 코스닥 시장은 거의 바닥을 좀 다질 확률이 굉장히 좀 높은 시점이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449.66포인트 마감을 했습니다. 1.44% 좀 상승을 했고요. 수급상을 보신다면 외국인이 한 35억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 같은 경우는 184억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한 110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테마라든지 실적 우량주들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테마라든지 IT 부품 또한 지금 게임주가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메디퍼스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좀 근처에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지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지금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노세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상한가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여주었고 IT 부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투자 참고 지표로 좀 삼으셔도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IT 부품 업종 그러니까 특히 AMOLED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하루였다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SFA라든지 ICD, APC 시스템 같은
이렇게 AMOLED 장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상승폭이 좀 두드러진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영이라든지 테크노세미캠,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IT 부품,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와 마찬가지로 바닥권을 서서히 좀 지나고 있고, 경기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만 있다라면은 상승 탄력은 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동시에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종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JCE라든지, 그 다음에 네오지 게임즈, 컴투스, 그 다음에 엠게임이라든지 코스피 시장에서는 NC소프트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 이 업종군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중국 내수 성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성장 기대감 플러스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종목이나 지금 업종별로 상당히 조금 차별화되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여기서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고, 가격적인 메리트, 그 다음에 지금 중소형주 시장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기에는 대형주 시장보다는 중소형주 게임에서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드도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펀드에 대한 지금 수익률보다는 중소형주 펀드,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 펀드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코스닥 시장을 마냥 좀 좋게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코스피 시장이 일단은 안정이 돼야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이 급락이 없어야만 코스닥 시장이 거기서 쭉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가 있는 거지, 항상 좀 강한 흐름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코스피 시장이 급락이 나올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그것보다 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안정이 됐을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이 더 좋지만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는 그만큼 좀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한 주 동안에 셀트리온 344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분 증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인데, 주가가 지금 뭐 크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지분 증가를 앞으로의 시장을 상당히 앞으로의 이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외국인 같은 경우는 메가스터디, 그다음 서울반도체, 하나투어, 네오이지 게임즈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매수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려보도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엔터주라든지 그 다음에 홈쇼핑, 그 다음에 지금 카지노 업종, 그 다음에 게임주, 이쪽으로에 대해서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죠. SN 같은 경우는 126억, 그 다음 CJ오쇼핑은 124억,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82억 정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이나 네오이지 게임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매수,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크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좀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밤사이에 마쳤던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로존 의회들이 유럽 재정 안정기금 증액 간의 승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 긴축 노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유럽과 미국 증시가 이틀째 하락을 이어갔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창봉 팀장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뭐 주말 연휴 분위기가 좀 부담스러운 장인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약간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어제 같은 장도 우리 장은 휴장을 했습니다만은 아시아 장은 뭐 일본 한 2%, 홍콩은 4% 빠지면서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또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는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거 어제 있던 걸 제가 같이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잠깐 우리가 이제 금요일 해외 증시가 되겠죠. 여전히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뭐 개인 소득이라든지 소비지출 자체가 좀 감소를 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유럽 쪽에서 나온 그 9월 CPI가 유로존 CPI가 3%가 나왔었는데, CPI가 이렇게 3% 나왔다는 거는 그 어느 정도 계속 인플레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플레 부담이 되게 되면은 유로존에서 요새 계속 말이 나오는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야장 가장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어저께도 빠지고 그저 오늘
지난 주말에도 빠지고 어저께 빠진 이유가 금융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한 7% 빠졌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유럽은행에 대한 자금 익스포저가 조금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한 천만 달러를 지급 보증할 때 9월 정도 할 때 수수료가 5만 1천 달러 정도였다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 하면은 45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천만 달러 당기는데 이 정도 많은 지급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자체는 미국 금융주에 대해서도 약간 익스포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 독일 의회에서 EFSF 증액 독일이 함으로써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유럽문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미국의 주가까지 금융주까지 조금 건드린다에 대해서는 조금 안 좋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지금 어저께 유럽재정안전기금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트럼프가 실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시장이 많이 빠진 이유가 어제 이제 그리스에서 재정적자 감축안을 그 목표를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실제적으로 2010년 올해하고 내년도가 그 재정 목표치가 7.6에서 6.5%였는데 앞으로는 더 늘렸다는 거죠. 8.5% 6.8% 늘렸는데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해서 기존에 167억 유로에서 목표치를 다시 187억 유로 늘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실제적으로 재정적자 목표치를 미달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는 소리고 이 한편으로는 민간 채권자의 부담 자체가 증가한다는 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트로이카 실사단도 그리스 가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의 약간은 폭동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좀 내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지금 유럽 문제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일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뭐 금융주, 에너지주 할 거 없이 같이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뭐 한 3.1달러까지 내려갔는데 영국 지수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그 강산주들의 영향이 좀 큽니다. 그래서 뭐 BH 블리턴이라든지 리오틴토 같은 종목이 한 2에서 3% 빠지고 있고 은행주들도 사실 뭐 별 수 없던 것 같아요. 독일 쪽에 그 코메르츠 방크 같은 경우도 6% 뭐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유럽도 계속 전제점을 갱신하는 이런 안 좋은 심리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경제 지표를 할 수 있는 유럽 그 PMI 지표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한 다시 그 50미터로 하회했는데 지난 8월 같은 경우에 사실 2009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한 49미터로 내려오면서 약간 경기 둔화 우려를 이어졌는데 계속적으로 48.5가 나오면서 두 달 연속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선을 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으로 잠깐 또 넘어오면 사실 뭐 계속적으로 이제 그 그리스 우려가 미국 증시도 발목을 잡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보면 금융주라든지 에너지주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9%,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 같은 게 추가 한 7% 빠지면서 역시나 그 그리스만의 문제가 미국으로 좀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의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원자재 쪽도 약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77달러 초반까지 떠지면서 실제적으로 약간 경기 둔화 우려를 내표하고 있고요. 국제금값 같은 경우는 다시 한 1650달러까지 올라갔는데 반짝 안전자산으로의 수요 현상이 조금 몰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원자재를 팔 때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이런 면에서는 전체적인 상품시장은 좀 붕괴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어저께 장 초반에 미국이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게 51.6으로 반짝 좋게 나오면서 약간 그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리스 우려라든지 아까 저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금융주들 모건스탠리라든지 웰스파고 BOA 이런 종목까지 같이 밀리는 것 자체가 약간은 투심이 계속적으로 그리스 익스포저가 미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 하는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는 증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의 구체적인 투자 의견을 듣기에 앞서서 오늘 각 증권사들은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은행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비중 확대를 유지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국내 은행의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또 유럽에 대한 익스포저가 작다고 밝혔는데요. 단 유럽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눈높이는 낮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선호주로는 기업은행과 KB금융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양증권은 유럽 재정 안정기금의 증액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 이후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재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금주 미국 및 유럽의 증시 방향은 경제 지표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요인에 따라 증시 하락폭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단 국내 증시는 외국인 매도 감소, IT 금융업종의 안정적 흐름 등을 통해 변동성은 있지만 점진적인 상승 유지를 내다봤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0월 증시의 흐름이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의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1,150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출주 투자가 유리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판매 수량이 늘고 있는 업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수출주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투자증권 투자 의견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독일의 EFSF 의회 통과로 인해가지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그리고 연휴를, 개천절 연휴를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발 비관론이 좀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그리스 내각이 GDP 대비 올해 적자가 8.5%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등 정부 목표치는 물론 트로이카가 예상해놨던 그런 부분들을 모두 하회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이번 주 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리스 지원 여부가 2주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은 좀 하락 압력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700선 전후에서의 지지력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장동 효과를 본다면 1690선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오늘 시장 분위기는 1700선 지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그리스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더블 딥 우려는 좀 완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발 악재는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방향성을 다시 잡아가는 지지력을 확보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 1700선 지지 여부를 좀 지켜보신 뒤에 1700선 지지 여부가 확인될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견조한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그리고 최악의 업황 상황을 넘기면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IT 업종을 중심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도 좀 긍정적인 레벨업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수출주 중심의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1700선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투자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그리스가 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스가 이 재정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는데요. 디폴트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 민간 부문 경기를 나타내는 구매자 관리 지수 역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증시 역시 격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시 제조업 지표, 주택 지표 호조 소식의 초반에는 강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럽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까지 관측됐습니다. 금융주와 기술주 등이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9% 이상, 그리고 모건스탠리가 7% 이상 폭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 증시 대외 여건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어닝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는 우리 증시에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현재 모으고 있는 IT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대를 좀 더 해볼 수 있을 만한 업종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저희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8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2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개장을 한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죠. 먼저 홍희진 팀장님, 네. 주말 사이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됐던 글로벌 증시가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초조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란 말입니다. 네. 투자 전략 세워주십시오. 자, 일단은 뭐 단기적인 투매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 때도 그랬지만은요. 일단은 주가 급락할 당시에는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을 때 흐름을 지켜보시고 나서 비중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려보다 하겠고 예.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전제점을 이탈하는 게 상당히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국내 시장은 얼마니까 9월 26일 날 전제점을 깨고 내려와서 그 부분을 좀 회복하는 단계에 좀 이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보시면은 서브프라임 때 위기가 한창 고조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2008년 10월 달에 좀 바닥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 2009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빠진다고 그래갖고 우리나라가 또 급락이 나오느냐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만 매매하실 부분이 아니고 일단 수급 상황을 좀 보시고 시장이 아무래도 지금 위기의 진원지 지금 그리스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지는 않은 거는 지금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아시아 국가들 뭐 일본이나 대만 또 지금 우리나라까지 거기서 동반 같이 좀 안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바닥을 우리나라가 더 먼저 찍은 만큼 아무래도 지금 피크 그러니까 지금 위기가 지금 피크 구간이라면은 우리나라가 더 먼저 찍고 반등을 더 빨리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4일 연속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 이후에 가장 좀 기간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매수를 보여주었던 그러한 구간이었는데 일단 4일 동안에 한 8,300억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일단 금요일 시장까지도요.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뉴욕 시장이 그렇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매수에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서서히 좀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지 상당히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설령 매도가 나오더라도 이전과 같이 뭐 투매성 성격 뭐 2천억 원 이상 3천억까지 아니면 그 이상의 매도가 나오지만 않는다면은 시장 자체는 서서히 조금 바닥을 서서히 좀 다져가는 국면으로 생각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오늘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다라면은 투매에 동참하시는 전략보다는 회복이 좀 얼마나 빠른지 아니면 지금 바닥권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상황으로 보신다면 1700선이겠죠. 지난번에 지지권이었던 1700선이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지선이라 그래갖고 이 부분에 매수세가 많으냐 그럼 지켜봐야겠죠. 매수가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지지대인가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심리적으로 1700선이 깨진다면 아무래도 투매는 다시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상당히 조금 유심히 좀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투매가 나왔을 때 그러한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받아주는지 받아준다라면 아무래도 1700선은 강력한 조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장중에 좀 그런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달러와 지금 인덱스를 보신다라면은 지난번에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에 고점을 넘어가지고 일단은 80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위기 상황이 지금 고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급작스럽게 지금 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달러와 인덱스가 안정이 된다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안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구간에서 81포인트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81포인트 자체가 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나서 다시 되밀리는지 좀 중요하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목요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지수는 안정을 보였지만 환율이 그렇게 안정세를 보이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 굉장히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좀 중요한 지표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세기죠. 그러니까 환율 하락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금융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중요하게 좀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딱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는지, 그 다음에 지금 환율 추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거나 아니면 매도 강도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이 세 가지만 보시면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매수하시는 관점에서는 기관의 매수나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은 물론 매수는 가능하세요. 근데 지금 일단 섣불리 좀 가격이 싸다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수급이 유입되는 걸 좀 확인 뒤에 좀 매수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부분을 잘 캐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일단은 좀 매수는 좀 보류하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반등을 줬기 때문에 좋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일단 일부는 좀 현금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포트에서 한 50에서 60% 정도는 주식을 갖고 계시고요. 나머지 30%에서 50% 정도까지는 현금을 확보를 해두신다면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단 리스크 관리는 해놓고 나서 시장을 좀 바라보자는 관점 상당히 조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의견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 하창봉 팀장님은 어떤 투자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 한번 사실 그 독일에서 통과하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역시는 계속 진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아직도 뭐 핀란드라든지 그 슬로바키아 한 3개국 정도 나라가 남았는데 사실 핀란드 쪽은 그 유로 정국가에서 유일하게 그리스 채권을 지원하는 대신에 담보를 요구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지금 약간은 담보도 우리가 안 할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좋기 때문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 쪽 이야기가 조금 계속적으로 좀 좋게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약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2주 정도 연기될 수 있다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어저께 사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좀 51.6으로 나오면서 반짝 또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불식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지난 조금 더 크게 보면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중국의 HSBC PMI 지수라든지 유럽의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 사실 엎친 데 겹친 격이 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이 10월 말이 초다 보니까 또 국지국지간 경제지표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 예. 주 뭐 또 모레 같은 경우는 서비스 지수도 발표되고 금요일에는 그 고용정도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만도 그렇게 기존 우리가 9월 말에 어떤 유로존 그 그리스 지원에 대한 어떤 이슈가 많이 몰렸었다면 다시 경기 침체 우려 사실 이게 더 안 좋은 거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익스포즈에 노출됐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실적 이야기 잠깐 말씀드려야겠는데 지금 저는 미국의 어떤 종목들이 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IT 종목 반도체 좀 많이 빠진 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상당히 내려갔었죠. 실제적으로 마이크론 내려간다고 우리나라 IT 하이닉스 내려간 건 아닙니다만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6.5달러 하던 것이 한 3일 만에 지금 4.3달러까지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미국 애플이 그 아이폰 5인가요? 출시하는 걸 예상되는데 지금 애플의 주가도 보면 374달러 60센트로 내려오면서 뭔가 지금 미국 쪽의 그 대표적인 두 종목 그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좀 밀리는 걸 봐서는 역시나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 기대치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주 한 뭐 10월 6일이 될 것 같네요. 국내 같은 삼성전자도 이제 실적 발표 예비치를 발표하는데 업계에서는 한 3조 원 밑에까지 이야기도 나왔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 환율이 좀 올랐기 때문에 예. 환율 효과 때문에 3조 한 4천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입니다만 일단은 이번 주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 뭐 동시 효과 들어오는 거 봐도 제가 지금 대충 어제 모스테니 MSCI 지수 빠진 거 계산해 보니까 지난 우리 실 동안에 한 4% 빠지고요. 어저께 또 한 2.8%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 전시로 환산하면 시초가는 1700 밑에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자체도 일단은 저는 한 1715포인트, 35포인트는 저항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과연 또 수급주로 봤을 때 사실 최근에 외국인이 한 3년속 거래 주식 매수 사줬어요. 근데 지난 금요일날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이거는 글쎄요. 수치로만 접할 수 없고, 이제 그 호가를 보면서 느끼는 감이라고 해야 되죠. 예. 외국인 매수 강도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1770까지 당겨줄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는 상황에서 선물은 또 매도를 해줬고, 하지만 그것이 외국인 매수와 선물 매도가 약간 교차됐지만 전체적인 반등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올라온 게 있고, 지난 월요일날 종가가 165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화수목국 4일 동안에 힘들게 올라왔던 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다시 한번 시가가 1700 밑에서 출발했을 때 과연 이것을 바로 되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조금 보수적 시간을 갖는 게 좋고, 뭐 종목으로 들어가면 지금 만약에 실적 시즌에 베팅한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섹터밖에 역시는 없습니다. 뭐냐 하면은 IT하고 자동차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어제 NDF에서 환율이 1200원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근데 1200원을 만약에 뻥 뚫어버리게 되면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실적의 어떤 환율 효과 때문에 약간 실적 기대치를 좋게 봤던 삼성전자라든지 자동차들도 시장 외풍 때문에 같이 우르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경계해 주시고, 만약에 환율이 좀 정정되고 그나마 3, 4분기 실적, 4,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종목을 뽑으라 그러면 역시나 IT나 자동차밖에 없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뭐 여타 종목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전히 IT나 자동차는 좀 빠질 때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동시호가가 막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의 뭐 투매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작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지금 5%나 밀려있는 상황인데요. 투자 의견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런 장에서도 사볼 만한 종목은 있을 겁니다. 현금 비중 있으신 분들 공략해볼 만한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홍희등 팀장님. 네. 예. 일단 지금 동시효과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시효과 시간을 보신다면은 50분 이후에 나오는 게 좀 신뢰도가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렇게도 낙폭이 커진다고 너무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좀 말씀드려보도 하겠고, 그다음에 일단은 이렇게 급락을 시장에서 양봉으로 시장이 마감한 거 오히려 또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가 대비 매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럼으로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갖고 나온 종목 지금 호텔신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최근에 관광객들, 해외 관광객들이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중국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지금 9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예상 수만 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내에 대해서는 1억 불 정도 수입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거, 쉬는 날, 휴일에도 많이 유입이 되고 평일날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관광산업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호텔신라 보시면은 중국 국경제 연휴에 따른 수혜가 상당히 좀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은 그런 실적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 플러스 지금 호텔 지금 예약률이 10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이상 지금 객실이 좀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는 지경에 좀 이르렀는데 좀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 지금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은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수입은 지속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도 8월달도 그렇고요. 9월달도 그렇고 시장이 전조점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오히려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고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주봉을 보신다라면은 사상 최고가죠. 36,850원. 이 구간이 2007년도에 찍었던 고가인데 아무래도 그 라인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소폭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좀 급락이 나올 때는 매수 타이밍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매수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크게 들어가시는 구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수 가격 34,000원에서 34,500원 구간에서는 일단은 지금 소량만 좀 편입하시는 전략 상당히 좀 좀 괜찮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체결이 되신다면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36,000원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고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000원까지는 목표가 설정하시고요. 손절가는 이제 21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21선이 무너지면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21선 가격이겠죠. 32,800원. 그러니까 34,000원에 사셔서 32,800원에 손절을 하시더라도 손절 폭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된다라고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맞아서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 뉴스로도 접하셨을 텐데요. 서울이
안 돼서 경기도로까지 숙소를 잡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호텔신라 그런 관점에서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하창봉 팀장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보겠는데 역시 중국인 관광객이 좀 늘고 있다는 것과 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역시 예. 중국 모멘트입니다. 사실 화장품 업체 코스맥스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경기에 민감한 큰 섹터를 뽑으라 그러면 화장품 쪽입니다. 실제로 예. 지금 그래서 종목 중에서 LG 생활건강, 더 페이셔샵으로 알고 있는 LG 생활건강이 50조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한국 콜마와 함께 국내 ODM과 화장품 ODM 국내 점유율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약간 한국 콜마보다는 오히려 국내에서는 점유율 약간 뒤집니다만 중국에서 사실 먼저 진출했습니다. 2004년도 상해 공장을 설립을 하고 실제로 공장 자체는 2008년도 돌렸는데 매출 자체가 2010년도부터 드러나다 보니까 같이 진출한 한국 콜마보다는 주가는 상당히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계에서도 같이 어떻게 진출했는데 코스맥스 주가는 잘 가고 콜마 주가를 못 가냐 말씀드리면 먼저 선점 중국에서 먼저 선점 효과가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같은 경우 주가가 15,000원 밑에서 계속적으로 조금 지지부진 약간 시장 웨이프는 꺾이지 않는가 흐름을 보습니다만은 15,000원 밑에서 기관의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왔다는 데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다게 해볼 수 있는 관점이고요. 사실 지난 주가 금요일 주가에 반짝 15,500원까지 당겨놨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오늘 기업 상승이 상당히 유력시 됐는데 예. 시장이 약간 오늘 좀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개발하기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저도 목표가를 조금 낮춰 잡습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보다 한 700원 정도 뺀 한 14,700원 밴드 정도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 그 금요일날 동시호가에 올린 게 한 4,500원 됩니다. 제가 30분봉으로 보니까 예. 그래서 한 그 정도는 좀 토해내는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한 14,000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매수가보다 조금 더 밑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14,000원, 4,500원 밑에서 약간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약간은 단기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생각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15% 정도를 주면서 16,8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제가 한 13,750원 제시하는데 이게 아마 시장이 오늘 좀 변동성이 클 것 같다고 손절가를 약간 이탈한다 그래도 종가 기준까지는 한번 지켜봐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하창봉 팀장 또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